여여에 질 수 없는 남남을 쫓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 자, 왼쪽, 왼쪽, 왼쪽. 네, 열심히. 어우, 카메라 진짜. 아, 요즘 진짜. 대결한대에서 소영 역할을 맡은 정애연입니다. 이번에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서 떨려가지고 갑자기 효진 역을 맡은 류양정입니다. 맞으셨습니다. 네. 왜요? 여여 커플은 평소에도 이렇게 화장실도 같이 가고 여자들은 손도 잡고 다니고 팔짱도 끼고 다니는데 남자들은 손도 안 잡고 자기 막 싫어하는 건 줄 알았어요 둘이. 남자들은 원래 그래.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더 이렇게 평소에도 잘 이렇게 지내고 이래가지고 영화에도 잘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 둘은 진짜 너무 친하게 지내서 촬영면에 저 샛날 정도로 둘이 붙어 다니더라고요. 그래, 너무 어울렸어요. 네. 근데 많이 잘려가지고. 감독님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게이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게이 커플들만 사랑하셔가지고. 네, 너무 사랑하고. 여배우들은 정말. 사랑받고 싶어요. 촬영하는데 남자 여자 찍으면 보통 여배우한테 반사판 내주거든요. 우리는 남자 배우한테 반사판 내줘요. 모니터 보시다가 직접 오셔서 막 머리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랬어요. 아, 여자들 알아서 해야지 뭘!